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눈발도 날리고 막 그러죠. 지금 여기 우리 딸 집에 있는 베란다 거리에 있는 다육들이에요. 지난번 아주 광추위 때 제가 잊어버리고 저희 집 베란다 거리에 있는 애들만 막 단돌이하고 여기 거는 깜빡 잊어버렸어요. 잊어버리고 있다가 딸 집에 딱 오니까 문득 이 다육들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영하 3도의 혹한에서 이 베란다 거리 저기 2층이거든요. 그래서 얘들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장한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비닐로 덮어주고 지금은 또 눈발이 날려서 또 비닐 단돌이 해주려고 지금 베란다 거리대에 나왔어요. 새들이 쫙 먹고 막 순환 중에서도 지금 하나도 탈이 없죠. 그 추위를 이겨낸 아이들답게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. 이 아이들 보세요.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이 박하장도 물이 더 예쁘게 들었어요. 얼마 있으면 꽃이 또 피겠죠. 또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.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. 얘는 노랗게 별처럼 예쁘고 화사한 꽃이 핀답니다. 이 박하장이 꽃이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. 꽃이 노라면서도 아주 오래가는 이쁜 밝은 겨울에 밝음을 선물하는 꽃이랍니다.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이제 뭐 냉해 뭐 영하 떨어지면은 냉해 걱정을 엄청 하잖아요. 그 냉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. 이제 얘들이 화분 속에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냉해를 입느냐 그냥 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. 또 화분의 크기나 이제 화분에 이제 이게 물이 얼마나 많으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영하 3도라는 그 온도를 견뎌내고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요. 파손, 뭐 세포 파손 같은 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잘 견뎌져서 제가 냉해 얘기를 한번 해보네요. 수분이 이제 냉해란 것은 그 이런 다육의 육질에 세포가 파괴되면서 얘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 수분 함량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제 겨울에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. 베란다에서도 냉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 화분 속에 만약에 물기가 많이 있다면 날씨가 추워지면 그 물이 얼겠죠. 그리고 뿌리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이제 냉해를 입는 거잖아요. 이렇게 최대한 겨울에는 좀 물을 좀 말린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도 너무 물을 안 줄 수는 없어요. 또 물을 먹어야지 사람이든 다육이든 물을 먹어야지 살잖아요. 따뜻한 오전 시간이나 그런 때 물을 주시고 충분히 통풍이 돼서 물마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밤에 밤을 맞이해도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해도 애들은 이제 냉해 입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죠. 이런 홍공작 같은 애들도 다 견뎌냈거든요. 이런 애들까지 스타버스트예요. 이 아이는 애들도 다 얘들은 또 이렇게 상처를 여름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순 내는 그런 아이들인데도 다 견뎌내고 이 어린 새순들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. 물이 너무 많지 않으면 영하 3도에서도 애들이 냉해 입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은 마감할게요.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육이들 식물들 모두 잘 지켜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봄이 올 때까지요.